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담긴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종이 위에 연필로 크리스마스 트리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다 그린 후에 밑그림은 지우개로 지울 거예요. 곧바로 수채화 작업을 할게요. 트리 배경색을 그려줄 건데요. 세 가지 색으로 밑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은 연두색으로 입모양들을 그려주세요. 두 번째는 녹색으로 색을 그려주는데요. 이때 트리 모양을 잡아주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다음 세 번째 색을 번지기 기법으로 넣을 거라서 두 번째 녹색을 넣을 때 그림이 많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작업으로 짙은 녹색을 올려줍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녹색 위에 번지기 기법으로 트리 라인을 따라서 색을 올려주세요. 중간중간 입모양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림이 다 마른 다음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전에 리즈 만들기 때 그렸던 나뭇잎 모양을 넣어줄게요. 진한 남색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이번엔 같은 남색으로 사이사이에 입이 날리는 모양을 넣어줄게요. 인맥을 얇은 선으로 그려주세요.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 다른 곳에 연습한 뒤에 그리시면 돼요. 모든 잎에 그리지 마시고 몇 개만 해주세요. 넓은 잎을 그려서 비어 보이는 것을 정리해줍니다. 흰색으로 꽃을 그려줍니다. 점을 사용해서 눈의 느낌도 넣어줄게요. 꽃의 줄기와 잎도 그려줍니다. 같은 흰색으로 인맥을 또 그려주세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줄게요. 같은 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그려줍니다. 점과 원을 사용해서 꾸며주세요. 쓸게요. 이대로 끝내도 좋지만 저는 분홍색을 넣어서 더 꾸며줬어요. 트리 별을 노란색으로 그려줍니다. 장식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 비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별을 넣으면 예쁜 포인트가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기 파더의 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